올여름은 유난히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일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빗줄기는 많이 약해져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밤 사이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은 2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청주 27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 27도, 대구는 26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상은 오늘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